스포츠 아이스하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공식 아이스하키 경기장인 UBC 썬더버드 아레나에서 드림팀이 캐나다의 자존심, 캐나다의 국기, 아이스하키 체험에 도전한다. 캐나다의 자존심이자 캐나다의 국기, 바로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게 될 UBC 썬더버드 아이스링크장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홈산 경기장. 그렇죠. 네. 아이스하키장. 실제로 여기서 경기가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경기가 됩니다. 벌써부터 열기가 부르르 올라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저 보이네요. 보이네요. 아직. 아, 우리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됩니다. 경기장인데? 잠시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방송만 해봤지 아이스하키를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 저희 아빠가 고등학교 때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좀 배웠습니다. 아. 포즈 좀 보여드릴까요? 아, 포즈 한번. 코너 도는 거? 코너 도는 거. 아, 하나 쇼트트랙인데? 쇼트트랙인데요? 저기요, 술 취하신 분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선수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또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들어! 우리 아이스하키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아이스하키 자세로 렛츠고! 우리 송중기 씨가 사실 쇼트트랙 선수였잖아요. 그죠? 아시고 있어? 네. 이건 쇼트트랙 가는 스케이트가 아니잖아. 종이까지만 갔다 와보세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인가 아닌가 보게. 뒤로 이렇게 갈게. 오! 뒤로 이렇게 갈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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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잡을 수 있어요? 오! 오! 이야! 멋있다. 근데 일단 예? 아이스하키는 예. 퍽에 맞으면 일단 다치기 때문에 몸이 두껍게 입어야 됩니다. 퍽에 맞으면은 무슨 소리가 나요? 퍽! 소리 나죠. 아, 퍽 소리 나죠. 예. 어, 아픈가요? 퍽에 맞으면 아무 소리도 못하죠. 너무 아파서. 아, 그래요? 예, 제가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예. 중학교 때 예. 피멍이 그냥 들더라고요. 이 퍽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속 100km. 100km 아니에요. 150km. 그렇죠. 약 150km. 140km. 그렇죠. 어. 근데 선수들이 했을 경우에 200km. 정답입니다. 200km 정도. 200km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선수분을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UBC 대학의 아이스하키 선수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퍽을 가장 빠른 속도로 치면 어느 정도 속도가 되는지. 이 정도 속도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과부 약 100마일 정도. 100마일이면 150km. 160km. 와. 자, 그러면 이제 스틱 잡는 법을 한 분만 나오셔 가지고 좀 알려 달라고. 나. 아, 잠깐만. 잠깐만. 됐어. 아. 왼손. 오케이. Elbow. Yeah. Here. Now you have to let your hand come up and down.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아, 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근데 기본적인 길이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서 났어요, 그거? 아니, 저는 이거 주더라고. 일단 그거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주요 like an egg. 그러니까 달걀처럼 달아야 된다고. 달걀처럼. 아, 자, 한 분씩 해볼게요, 한 분씩. 자, 먼저 민호 씨. 그렇죠. 다시 한번 민호 씨. Turn your wrist over when you go each side. How was it? 어때요? Yeah, good. Good? 괜찮다고. Yeah. Okay. 이상희 씨. Who's the best? 자, 다음에. 고정 씨. 자, 다음에 론. 누가 제일 잘했는지. 아, 이상희예요. 이상희 씨가. 이분은 어떠세요? 이분은 어떠세요? 이분은.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슛 하는 걸 한번. 슬로우. 와우. 와우. 자, 그러면은 한 분씩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와우. 야! 4, 5, 4.
쟤네들 일단 골을 넣는 걸 목표로. 네. 골키퍼 분란시켜서. 알겠습니다. 야, get in there.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자, 다음. 아 진짜요? 네, 비단 때. 아. 사람 상관없죠. 그렇죠, 상관없죠. Oh yeah. Got it. 안 들었습니다. 고전 씨는 외모상으로는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오케이, 원, 투, 쓰리. 야. 야. 와우. 평가. 어? 둘? 왜 그렇다고 물어봐. 왜? 와. 아, 댄스를 잘했다. 어. 댄스를 잘했대. 댄스. 마지막으로 몇 명? 오. 오. Why? Why? Good style. Good style. Good style. Yeah, 헤어, 헤어, 헤어. 아, 머리가 좋지, 머리 스타일. 자, 이제 UBC 아이스링크장에서 드림팀 7명 대 그리고 UBC 선수 2명이 먼저 하프코트 속에서 2분 동안에 먼저 한 골 넣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원, 투, 쓰리. 김성수 씨,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 상황이 아주 네. 무슨 난장판이죠? 지금 상황에 저희를 갖고 놀고 있어요. 아, 가지고 노는 건데요? 그렇죠. 와우! 와우! 위험해, 위험해! 아우! 막았어요. 아우! 막았어요. 오, 막았어. 아! 아!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UBC 팀의 승리입니다. 오늘 드림팀 게임을 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림팀 게임을 하실 분들은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어, 진짜?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들과 오늘의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아우, 아까 공을 못 뺏어서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 얄미웠지만 이분들 여기서는 저희 이겼지만 그렇죠. 드림팀 메인 경기에서는 저희가 저희의 본 모습 보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배워서 너무 즐거웠고 일단은 봐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같이 화이팅 하고서 시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에 승부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년의 신앙, 일체의 승부, 출발! 드림팀!
바로 UBC 실내 체육관입니다. 본격적인 경기를 위해서 상대 팀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죽을 수 있습니다. 최강 명문 UBC 아이스하키 팀입니다. 오늘의 상대팀을 소개합니다. 제프, 제이슨, 맥스, 칼슨, 트레버, 제프, 해밀턴. 어텐션 파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분은 뭐라는 분일까요? Singer. Singer. 뭘 잘할 것 같습니까? Good 네. dance. Dance? 싱어분들만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싱어분들만, 네. 싱어분들만, 네. 이렇게 싱어. 먼저 김성수 씨부터 댄스 들어갑니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go dance. Let's go dance. 맥스, 오케이, 맥스, 맥스, 투게더, 오케이. 자, 김성수 씨.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은 우리의 멋진 데니의 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데니! Come on, baby!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싱어 음악 갑니다. 내게 반해버린 내게 왜 이래? 두려워하고 물러서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봐라 어때? 말레이시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굿. 우리 춤보다는 제가 오늘 이분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저희가 오늘 임하는 각오를 제 몸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몸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It's you. It's you.
일반인들이 사랑하는 국민 스포츠 아이스하키. 빙판 위를 접수한 사나이 이 팀이 떴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특집 제1편 서바이벌 슈퍼탱크 레이스. 탱크처럼 돌진 반환점을 돌아 마스코트를 잡아라. 고! 출발 신호와 함께 원형 튜브를 굴러 전력 질주. 반환점에 튜브를 놓고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와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이면 화치를 잡아야 한다. 라운드벨로 하나씩 불어드는 화치. 빠른 스피드, 상영성과 민첩성이 요구되는 서바이벌 슈퍼테크 레이스. 캐나다 밴쿠버에서 펼쳐지는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드림팀 멤버들의 대격전. 과연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화치를 손에 쥐는 최고의 MVP는 누가 될 것인가. A조 예선전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드림팀 송중기, 런, 이상인, UBC 아이스하키팀 제프, 맥스, 제이슨. A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씨는 와일드카드인가요? 아, 저는 와일드카드고 지금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코 MC. 아, 알겠습니다. 자, 무슨 MC? 엠씨. 아, 이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 자세들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성수 씨는? 아, 제가 봤을 때 저 자세, 다람쥐. 네, 잘 하고 있는 자세죠? 그럼요, 그 네, 자세라고 합니다. 준비. 레디. 레디. 고! 네,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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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습니다. 네,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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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습니다. 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 어, 만만치 않아요. 현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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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선수 넘어졌어요! 현재 아! 맥스 선수 넘어졌어요! 자, 아! 맥스 선수 넘어졌어요! 자, 달려보죠. 천천히 야, 우리 팀이 들어오면서 네, 이상인 들어오고요. 런도 들어오고요. 예, 맥스 선수 넘어졌습니다. 칼라! 네. 우리 맥스가 지금 정말 아쉬운데 네. 동료들한테 미안하지 않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봐요. 여쭤봐 주십시오. I will dance later, for sure. 아, 춤추겠답니까? 자, 음악 준비됐습니까? 네. 음악 좀 주십시오. 네. 예. 맥스 떨어졌는데 열받는데 주까지 출려니까 더 열받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맥스는 탈라. A조 2라운드 현재 다섯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코트가 진짜 지금 네 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개가 남았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레디 고! 네,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고! 네, 달리고 있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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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제이슨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제이슨이 굉장히 빨라요. 네. 제이슨이 굉장히 빨라요. 네. 빠르네요. 네, 제이슨이 굉장히 빨라요. 네. 송중기, 송중기. 오, 키가 크니까 제이슨이 굉장히 빨라요. 어, 이렇게 되면은 러니, 러니, 이상인 씨가 살피해서 러니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뒤를 보니까 누가 달려오는 것 같이 보이지 않던가요? 아니, 제가 원래 충분히 이쪽 걸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원통이 갇혀버렸어요. 떨어진 줄 알고 나왔는데 런 것만 남아있더라고요. 런한테 줄 생각은? 순간 갈등이 되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런, 이상희 씨 한마디. 룸메이트입니다, 사실. 마음이 아파요. 예, 근데 냉정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떨어질 만한 사람 누군지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Is it fail? I'm not sure. I think this guy again. No, it's you. 아, 알겠습니다. Yeah, check it out. 이제는 마스코트가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ready? Ready? Go! 자,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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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자,
현재 영호 제이슨 1등에 제이슨 1등 제이슨 1등 네 그리고 이상인 씨 네 그리고 이상인 씨 네 그리고 이상인 씨 제이슨 1등 네 그리고 이상인 씨 2등 네 제이슨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제이슨 잘 달리고 있습니다. 송중기 아 송중기 중간에 탈락도 많았어요. 송중기 탈락 네 제이슨이 제대로 찍은 건가요? 시작할 때 타이밍을 잘 못 맞췄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송중기 탈락. 탈락입니다. 예. 네, 아쉽습니다. 예. 송중기 선수 탈락. 이상인 씨가 살아남게 되면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진다면은 UBC 팀이 두 명의 선수가 결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도 드림팀한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손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희 씨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자, 화이팅!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아, 마스코트는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디. 고! 네. 고! 네. 자, 이상희 씨 빨라요. 이상희 씨 빨라요. 이상희 씨. 1등이에요. UBC 아이스하키팀 제프와 제이슨 나란히 결승 진출. 드림팀 이대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B조의 드림팀 A조의 부진을 만회하고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B조 예선전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드림팀 민호, 고주원, 데미안 UBC 아이스하키팀 칼슨, 제프, 트레버 들어갔습니다. 다섯 명의 게임 마스코트가 팀들만의 뭔 작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전을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I think the smaller the faster, so we're just gonna run faster.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좀 연세가 있어 보이세요. 예, 그렇죠. 예, 보통 분들 아닌 것 같고 예, 예. 본인들이 누가 탈락할 것 같은지 한번 손을 한번 들어줘 보세요. 하나, 둘, 셋. 지금 살짝 이제 살짝 요랬는데 팔을 알겠습니다. 고조하실 것 같다. 네. 예. 자, 이제 B조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여섯 분이 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조 1라운드 선수는 여섯 명이고 마스코트는 다섯 개의 마스코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디 고! 고! 네, 민호. 네, 와. 저, 네, 와. 저의 먼저 현재 1등. 뛰어. 네, 와. 저의 머리 현재 1등. 천천히 뛰어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뛰어도 돼요. 천천히 뛰어도 되는데. 예. 아, 천. 지금 뭐 거의 뭐. 네, 두 번째. 자, 우리 고주원 선수. 네, 빨리. 뛰어. 아, 넘어지고 말았어요. 네. 예! 예, 이건. 아, 복불복이었어요. 야, 달려. 드림팀 3명 다 통과 그리고 우리 UBC 팀은 한 명의 선수가 탈락을 했습니다. 요거 지금 리와인드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야, 데니는 완전 복불복이었어요. 아, 저 갇혔어요 저게. 딜 저기서 살짝 포기를 했었는데 아 내가 주장인데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인형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열심히 뛰어왔죠. 그분한테 참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24살이세요. 예. 네. 안타깝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비족 2라운드 선수는 5명, 마스코트는 4개입니다. 레디 고! 고! 까지 최민호 1등, 최민호 1등 중간에서 최민호 1등, 최민호 1등 중간에서 누가 들었죠? 대니. 최민호 1등, 최민호 1등 중간에서 누가 들었죠? 대니. 대니 넘어졌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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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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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중간에서 또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드리진 세 명 다 통과되나요? 통과. 세 명 다 통과. 예. 칼슨이 왜 떨어졌는지 예. 내가 자세히 봤어요. 마지막에서 돌아올려다가 또 역시나 본인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데니 잠깐만 와주시겠습니까? 데니는 지금 굉장히 운 좋은 분이에요. 나 저 이번에 실력을 이겼어요. 아, 아니 넘어졌었잖아요 중간에. 넘어졌지만 이겼잖아요. 아, 이기긴 이겼지만은 어제도 운도 따랐어요. 아, 요만큼? 준비하시고요. 다들 스탠바이 레디 고! 고! 아, 민호가 스타트가 굉장히 빨라요. 민호가 스타트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민호 1등입니다. 현재 민호 1등. 자, 2등에 누가 올까요? 자, 제프 고! 오케이! 뛰어! 자, 2등에 누가 올까요? 자, 제프 고! 고주원! 아, 중간에! 아, 역시 제프! 아니, 고주원 씨, 아, 중간에 뛰다가 왜 말았어요? 아,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니, 힘들었어요? 아, 정말 너무 힘들고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자, 제 팀 닥터! 어떤지 한번 눈 좀 봐주세요. 거 좀 떠보세요. 어떻습니까? 멀쩡하신데요? 아, 멀쩡하다니요. 들어가십시오. 네, 아, 우리 부축할 뻔했잖아요. 혹시 두 사람 중에 한 명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도 올라갑니다. 많이 지금 호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힘드십니까? 아, 제가요? 아, 괜찮네요. 숨도 안 쉬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아요? 예, 괜찮다니까요. 괜찮다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어떠세요? I'm very tired. 아, 힘들죠. 제가 이거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거 타이어 같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세 분 이제 다시 한번 튜브로 들어가 주십시오. 네. 민호 군이 지금 그 굉장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저 손을 손가락을 지금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은 아, 웨이브를 하는 거군요. 다시 한번 손가락 웨이브. 아, 와우. 아, 오, 오 마이 갓. 잘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스탠바이 해주시고. 한 명의 선수는 탈락을 합니다. 다들 준비해 주시고 스탠바이. 레디 고! 고! 와. 이제 민호의 별명은 날다람쥐입니다. 네. 아. 자. 아, 열심히 끝까지 대리 끝까지. 이거 많은군요. 아, 대리 탈락. 탈락. 하지만 3위예요. 패자 부활전은 뭐 예를 들어서 3시간 뒤에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끝나자마자 패자 부활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 하고서. 너무 불리해요. 저 가서 쉴게요, 좀. 아니, 잠시만요, 저기요. 굉장히 지금 너무 호흡이 힘들어요. 제가 지금 그 저번에 다쳤던 허벅지 좀 안 좋아서 오늘 런한테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좀 넘겨줬으면 비조 예선전 결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드림팀의 에이스 민호와 유비시 아이스 하키팀 트레버 결승 진출. 단 한 턴으로 6명 중 단 2명만이 다시 살아납니다. 과연 결승의 막차를 탈 최후의 2명은 누가 될 것인가?
와일드 카드로 내보내신 이분이 팀에서 가장 재빠르신 분이라고 합니다. 드림팀 네 분은 패자부활전에 나온 거예요. 선의의 경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 팀끼리의 경쟁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모토이지 않습니까? 저희 팀 안에서도 경쟁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다가 떨어지면 패자부활전에서는 제일 불리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쉰 것 같은데 5분 정도 더 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현재 결승 진출자는 UBC 아이스 하키팀이 3명, 드림팀의 민호 1명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에서는 2명의 선수만 결승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드림팀 화이팅 해주시고요. 우리가 무조건 2명의 상대의 카드를 얻자. 하나, 둘, 셋! 드림팀 화이팅! Go Bird!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들어가 주십시오. 자, 현재 선수는 6명, 마스코트는 두 개가 있고요. 단 두 명의 선수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한 판입니다. 레디, 레디, 고! 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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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넘어지고 말았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넘어지고 말았어요. 네, 넘어지면 안 되죠.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뛰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네, 비틀비틀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돼요. 김성수 씨. 가지고 와요. 김성수 씨.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야, 송정기 그리고 아이스하키 UBC 아이스하키 팀 해밀턴이 결승으로 갑니다. 패자 부활전 결과 드림팀 김승기와 UBC 아이스하키팀 해밀턴이 결승 진출. 각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양팀 선수들의 불꽃튀는 대결.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이 형제죠? 제프하고 제이슨이 둘이 리얼. 아 닮았네요. 예. 예, 닮았어요. 예. 형제가 지금 지금 동시에 그렇죠. 결승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드림 팀에서는 두 명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한 분이 남는다면 총 다섯 번을 뛰어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방을 쓰고 있는데요. 어제 잠들기 전에 같이 결승에 오르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약속을 지키신 거네요? 지켰습니다. 기쁩니다. 동생한테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약속을 하죠. 어떻게 약속 한번 하시죠. 원, 투, 쓰리, 포. 약속해줘. 괜찮다. 좋습니다. 네, 네 분 다 남진 못해요. 그렇죠. 네. 아, 분명히 누군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가 튜브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스코트는 다섯 개의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레디 고! 네, 고! 네, 민호가 오른쪽 어깨를 사용해가지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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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힘에 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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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1등 지기 고! 2등 예스! 2등 예스! 드림팀 감사합니다. 왜 보다가 말았어요? 햄스트링. 민호군이 지금 몇 번의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숨이 헐떡거리지도 않으면서도 호흡이 않아요. 너무 좋아요. 야 이게 바로 나이입니다. 몇 살? 19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준규 씨도 안 힘들죠? 안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약속 지킬 수 있죠? 그럼요. 다시 한번 귀여운 포즈로 약속해줘. 약속해줘.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결승전 지금 2라운드 선수는 5명 되겠습니다. 마스코트는 4개. 스탠바이! 다들 준비됐죠? 레디 고! 자 현재 1등 1등 민호 1등 민호
빨리 다가오시면 네. 빨리 다가오시면 네. 괜찮아요. 더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 야, 송중기까지. 송중기 살았습니다. 들어왔어요. 예. 네. 2대2로 나왔습니다. 2대2로 나왔습니다. 야, 민호. 네, 송중기. 멋지게 쓴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안 힘들어요? Feel good. A little tight, a little out of breath. 괜찮아요? 숨 차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몇 살? 19살. 이쁘다, 이쁘다. 호흡하기 힘들지 않아요? Yeah, I'm good. Yeah. 어, 괜찮아요. 좋아요. 송중기 씨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고요. 지금 말을 자꾸 더듬는 거 보니까 힘든가 본데요? 변명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시죠. 원, 투, 쓰리! 화이팅! 예! Yeah. 결승 두 번째 대결 결과 유비시 아이스 하키팀 해밀턴에 이어 트레버까지 연이어 탈락. 현재 스코어 2대 2.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결승에 함께 오르자던 약속을 지킨 룸메이트 민호와 중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 용감한 형제 제프와 제이슨.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느 팀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UBC 아이스하키 팀에서는 형제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드림팀에서는 송중기 선수와 그리고 민호 군이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스탠바이 해주시고요. 레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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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가 1등, 제퍼 페이스 2, 3등 달리고 있습니다. 송중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민호 1등, 제퍼 제이슨 2, 3등. 자, 아쉽게도 네, 송중기 탈락. 아, 민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쉽게 저는 탈락했지만 네. 민호는 항상 저희 팀의 에이스니까 네. 저희 동생 믿겠습니다. 민호 화이팅! 알겠습니다. 드림팀 송중기의 안타까운 탈락으로 이제 드림팀의 민호만이 남았다. 과연 민호는 제이프와 제이슨 형제 사이에서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만약에 민호 씨가 떨어지면 떨어지면은 우리 UBC 아이스하키 팀이 승리로 끝이 나고요. 생각하기도 싫어. 만약에 여기서 UBC 아이스하키 팀이 한 명의 선수로 떨어지면 마지막 최종 결승전으로 가게 됩니다. 준결승전입니다. 보시죠. 레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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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1등, 민호 1등. 뛰어야 돼. 민호 1등, 민호 1등, 민호 1등으로 들어옵니다. 1등으로 들어옵니다. 야, 형이 동생의 마스코트를 주기 위해서 민호에게 달려가다가 노선을 확 바꿨습니다. 왜냐면 본인도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갑자기 노선을 바꾼 이유는 뭔지 여쭤봐 주십시오. Cause that one's closer. Yeah. 형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You know, Jeff, I think you got to do this for UBC. Do it for the competitors in the hockey team and show us proud. UBC 아이스 하키 팀 제이슨의 탈락으로 이제 드디어 1대1의 성판. 과연 민호는 캐나다 원정에 첫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대결 아이스 하키 경력 20년 UBC 대학 4학년 UBC 아이스 하키 팀 포워드 제프 린치 그리고 승리를 부르는 꽃미남 승부사 대한민국 드림팀 에이스 민호. 레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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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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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이드 늦었어요. 예, 빨랐어요. 네. 와. 좋아요. 다 밀어줘. 와우. 다 밀어줘.